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주도에 와 있는데 여행 와서 하는 겟레드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소리도 잠겨 있고. 그리고 제가 사실 여기서 겟레디를 찍으려고 카메라랑 녹음기랑 삼각대 무거운 것까지 갖고 왔는데 카메라 배터리만 녹화버렸지 뭐예요, 정말. 카메라 렌트샵도 가보고 당근도 막 검색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구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폰카메라로 찍게 됐어요. 근데 이런 감성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고 새로워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컨셉에 뭔가 더 어울리는 느낌. 왜냐면 오늘 좀 숲속에 있는 소녀? 그런 컨셉의 오리걸 룩 느낌으로 준비해 볼 거거든요. 제주도 왔으니까 그런 컨셉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토너로 피부결 정리를 해보면서 스킨케어 부스팅 역할을 해주는 제품을 이렇게 발라줄게요. 여러분들도 여행 다니시다 보면 공감하시겠지만 다들 숙소 에어컨이나 히터 때문에 정말 너무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스킨케어 제품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가져왔어요. 다음은 스킨천사의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앰플을 사용해줄게요. 이게 한국에서보다 해외에서 인기가 더 많대요. 우리나라에선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제품 같은데 제가 이 앰플은 피부 컨디션이 안 좋고 푸석푸석한 느낌이 날때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 피부 진정 성분으로 유명한 병풀 추출물이 들어있는데 타 산지보다 진정 유효 성분이 7배나 더 들어있는 마다가스카르의 고품질 병풀을 사용했다고 해서 민감해지고 거칠어진 피부를 즉각적으로 진정시켜주면서 이렇게 윤기나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워터리한 제형이라 흡수가 빨리 되고 끈적거리는 느낌 없이 색소분을 레이어링 해주면서 채워주기 좋고 산뜻하게 마무리돼서 사용감도 편해요. 민감성, 여드름성 분들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건강한 피부에 pH와 유사한 약산성이라서 오늘처럼 여행할 때나 피부가 망가지기 쉬운 날 사용해주면 피부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케어해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또 저희 수분장벽 지킴이 바이오덤 아토덤 크림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름이라 제가 울트라 제품으로 갖고 왔고 짜가지고 써서 일단 이렇게 소량씩 펴발라주고 이건 제가 몸에도 발라가지고 대용량으로 갖고 왔어요. 이번 여행에서는 피부 튼거 하나도 없이 좋은 피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다음 스킨천사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히알루시카 워터핏 선세럼으로 자외선 케어를 해주면서 보습감도 더 채워줄게요. 이 선세럼도 틱톡이나 아마존 대란템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궁금해서 저도 사용해봤었는데 진짜 촉촉하고 좋아요. 자외선 차단지수도 강력해서 제대로 선케어를 해줄 수 있으면서 히알루시카 포뮬러 함유로 건조한 피부에 촉촉하게 수분 보습 케어를 해줄 수 있고 또 세럼 제형이라서 이렇게 흡수가 빨라요. 속보습 개선 기능성 임상 완료된 제품인데 진짜 세럼 바르는 것 같이 피부 속수분 케어를 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무리 개감도 산뜻하다 보니까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 하기 전에 사용해주면 밀림 없이 자연스럽게 속광이 차올라서 깔끔하고 촉촉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주기 좋아요. 다 발라주고 나면 수분이 이렇게 속부터 채워진 느낌이라 피부가 탄탄해진 느낌이 들고 이렇게 촉촉한 광이 돌게 마무리가 돼요. 오늘 사용한 스킨천사의 두 제품은 모두 올리브영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방금 또 제가 카메라 재생 버튼을 안 누르고 메이크업을 또 해버리는 대형 사고를 칠 뻔했어요. 빨리 발견해가지고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오늘은 모리걸 스타일로 제주도에서 사진 한장 예쁘게 남기고 싶어가지고 옷도 이렇게 원래 잘안 입는 꽃무늬 원피스를 구매해가지고 입고 와봤어요. 모리걸룩이 원래 예전에 일본에서 유행했던 스타일인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좀 핫한 패션 트렌드 중에 하나더라고요. 모리걸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연예인이 일본의 아오이유님인데 제가 중학생 때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여전히 정말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요즘 인스타나 다른 SNS들 보면 쭈구미가 아오이유님 같으신 분들이 꽤나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어울리는 사람이 또 해야 아, 저 사람 쭈구미가 모리걸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 아시죠? 저는 청순한 느낌이 잘 어울리는 편인데도 이런 좀 수수한 소녀 같은 감성은 잘안 어울려가지고 어렸을 때 잠깐 쭈구미였다가 바로 일찌감치 관뒀어요. 아이 메이크업은 누아즈 아이섀도우 팔레트 챕터 1 소프트 데이즈를 사용해줄게요. 여기서 저는 이두 컬러를 섞어서 쓸게요. 이렇게 베이스만 일단 위에 발라주고 시작을 하고 이 핑크빛 파우더로 광을 눌러주면서 메이크업을 좀더 픽싱시켜주고 부분 예쁘지 않은 광을 없애줄게요. 그리고 클리어 킬브로우 오토하드 브로우 펜슬 5호 그레이 브라운으로 이렇게 얇게 심듯이 눈썹 사이사이를 채우면서 그려줄게요. 이거는 세련미보다는 좀 소녀스러움이 강조된 룩이기 때문에 두께감 있는 완만한 느낌이 어울릴 것 같아요.
에스쁘아 허쉬드 체리 팔레트를 조금만 섞어서 사용해 줄 거예요. 여기 컬러로 발색력이 꽤 좋아서 양 조절을 좀 잘해줘야 돼요. 영역이 너무 넓어지지 않게 이 정도로 언더도 같은 컬러로 똑같이 해줄게요. 여기 있는 컬러로 눈끝에 컬러가 은은해가지고 초보분들이 데일리 음영 메이크업 해주기 딱 좋은 발색감과 컬러예요. 이거 똑같이 눈끝에 삼각존, 애교살 밑에까지 눈끝에만 살짝 음영감을 줄게요. 그리고 비디비치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 밀레니얼 글로우 크림 블러셔를 사용해볼 건데요. 컬러감이 되게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오늘 사후 피오니 밀크 컬러로 블러셔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촉촉한 크림 블러셔인데 살짝 블러리한 그런 느낌으로 발려요. 피부 표현도 예쁘게 해줄 수 있어가지고 좋은데 단점이 지속력이 좀 없어요. 그래도 여행 와가지고 예쁘게 잘 쓰고 다니고 있어요. 이 펜지 라벤더 컬러를 한 번 더 발라서 요 위에 레이어링 해줄게요. 그리고 뷰러를 토치로 지져서 뷰러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더 잘 올라가고 유지력도 꽤 괜찮더라고요. 언더도 찝어주고 어두운 컬러로 눈끝에 아이라인 그릴 부분에 이렇게 영역을 잡아요. 원래 아이라인은 거의 안 그리는 게 베스트긴 한데 저는 가로가 짧고 세로가 긴 동그란 눈이기 때문에 눈을 더 키워주려면 이렇게 라인을 좀 빼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가 스테이지 브러쉬 라이너 블랙 컬러로 속눈썹 속을 다 채워주면서 두꺼워지지 않게 이렇게 그려주고 올라가지 않게 눈꼬리 뾱 빼면은 오늘 감성에 안 어울리거든요. 다시 한번 어두운 브라운 컬러로 그려준 라인 위에 살짝 덮어주면서 스무징 시켜줄게요. 눈매를 좀 또렷하게 잡아줄 거예요. 그래야 예뻐지니까. 그래서 이 언더 라인도 삼각존 쪽부터 너무 진하다. 약간 이런 컬러 섞어가면서 아까 진한 컬러 그려준 거랑 같이 블렌딩을 시켜주고 이 눈끝 음영이랑 좀 이어줘요. 이 컬러를 앞까지 가져오고 그리고 이 컬러로 애교살 음영 그림자도 만들어줄게요. 애교살 그림자를 만들어주니까 갑자기 뭔가 확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건 필수예요, 필수. 그리고 제가 인조 속눈썹 안 붙일 때 쓰는 마스카라인데요. 이 브러쉬가 메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얇아가지고 사용하기가 너무 편하고 이게 가닥가닥 이렇게 잘 잡혀요. 제가 요즘 털갈이 시즌이라 그런지 속눈썹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살짝 비루하긴 한데 그래도 오늘 내추럴한 느낌을 살려주려면 이렇게 자연 속눈썹으로 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언더도 해주고 오늘 메이크업은 오히려 제가 좀 할 게 없어가지고 편해요. 오늘이 3일차 여행인데 제가 제주 여행하면서 느낀 게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습해가지고 예쁘게 꾸며봤자 다 소용이 없어요. 예쁘게 꾸미더라도 머리 스타일은 좀 묶는 스타일, 묶은 머리로 해야 편하고 예쁘고 메이크업도 그냥 뽀송하게 아니면 아싸리 그냥 촉촉하게 해서 일부러 물광 메이크업한 것처럼 그런 컨셉으로 가야 돼요. 아무리 화장해도 넙대에 대한 느낌이 안 없어지잖아요. 쉐딩을 해줘야 돼요. 먼저 연한 컬러로 음영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단 잡아주고 제가 오늘 쉐딩을 좀 나중에 한 이유는 메이크업 음영을 어느 정도까지 넣을지 아직 못 정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적당히 그냥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미친 게 쉐딩붓도 안 챙겨와가지고 다이소에서 샀잖아요. 제주도까지 와서 다이소를 갈 줄이야. 제주도에 다이소가 몇 군데 있는데 다 되게 크더라고요. 우리 동네보다 잘 돼 있어. 이 투슬레시포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서 작은 브러쉬로 애교살 입체감을 좀 살려주고 코끝 입체감도 좀 살려주고 콧대도 이 정도만 해줄게요.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비디비치 크림 블러쉬 사오 피오니 밀크를 입술 라인 커버도 해주면서 오버립 느낌을 살려줄 거예요. 색감이 엄청 흰기 가득한 뽀얀 컬러라서 컬러를 발라주는 느낌보다는 쿠션 같은 걸 얹어주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쉐딩으로 입술 끝이랑 입술 밑에 중앙 여기 쪽 음영만 조금 살려주고 이 비디비치 라크 엑슬링스 틴티드 C4 리즈 핑크로 입술 혈색을 살려볼게요. 이게 핑크 컬러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이렇게 입술에 바르면 코랄이 한 방울 섞인 핑크 느낌으로 컬러가 혈색감 있게 딱 발려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냥 워터 틴트에 가까운데 살짝 오일감이 있어서 메마르는 느낌이 딱히 안 들고 입술이 편해요. 메이크업은 다 이렇게 해봤고 제주에서 산 핀인데 너무 귀엽죠? 이것도 귤 모양 너무 귀엽죠? 오늘도 역시나 좀 잔머리, 옆머리를 이용해서 얼굴형 커버도 이렇게 해주고 끝내볼 건데 고데기를 가져와야겠어.
약간 모리걸 하면 좀 꼬불꼬불한 히피펌 같은 느낌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좀 꼬불꼬불한 느낌을 살려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 풀리겠지만 나중에 스프레이로 마무리를 하면 그나마 괜찮거든요. 이 앞머리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해주고 옆으로 이런 느낌 아시죠? 살짝 컨츄리한 감성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저는 준비를 맞춰봤고요. 이 꾸미고 야외에서 오늘 사진 찍는 거랑 오늘 하루를 아주 짧게 영상으로 뒤에 좀 담아볼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일단 저는 빨리 이러고 나가볼게요. 안녕! If we have way past